지금 영화 주인공들이 오셨습니다. 관객들의 입소문 바람을 타고 입에서 입으로 대작들이 즐비한 박스 오피스 시장에서 당당히 1위로 올라선 영화가 있다고 하는군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645 티켓 빨리 사! 오늘은 영화 645의 두 기둥과 함께합니다.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획을 해주신 우리 배우 유승수 씨 그리고 645의 강대위이자 저희 절친 배우 음은석 씨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에하! 에하! 드디어 반갑습니다. 왔다. 왔어. 그가 왔다. 왔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벅차서 앉아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아, 앉아서. 아, 우리 앵글 때문에 네. 라디오 처음인가 봐요. 아니, 너무 벅차서. 왜냐면 이 컬투 쇼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대한민국 1등 라디오 아닙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고 이 자리에 제 친구가 있는 이 자리에 제가 왔다는 것 자체가 흥분의 도가니. 아하. 하지만 흥분을 잠깐 내려놓고 침착하게 오늘 라디오 하러 왔습니다. 아니 흥분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톤 올려도 돼요? 예 괜찮아요. 아 좋네요. 톤 올려도 돼요. 아 올려도 돼요? 네. 그럼 올려. 이게 뭐야? 야, 형이 변했다. 변했었어. 원래 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요즘 아니, 이게 또 약간 좀 대세예요, 이게. 아 그래.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 나가셔가지고 아~ 호영 씨가 너무 이렇게 숭숭이 쳐져 있으니까 분위기 끌어올려 이렇게. 요즘 이걸 가지고 또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각색해가지고 맞아요,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형이 할 줄은 몰랐네. 그래서 원래 제가 좀 약간 좀 이렇게 다운됐었는데 예. 아, 이제 좀 약간 좀 밝게 좀 약간 좀 턴업 좀 해서 아. 전에 나오실 때보다 그러니까 좀 올라가셨어요. 많이 밝죠. 저도 올라가. 처음 봤어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네. 항상 그 건강 얘기하고 약 얘기하고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하이톤은 제가 처음 보네요. 아 근데 네. 아 진짜 그때 그 방송 이후로 조금 바뀌었어요. 김호영 씨 때문에. 아, 김호영 씨가 고마우신 분이네요. 네, 진짜로 저도 아바타 싱어 할 때 호영 씨랑 같이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장난 아니죠, 텐션. 대기실에서 오미자를 싸갖고 오셔가지고 목 안 좋지 이거 마셔! 마셔! 대단한 분입니다. 야, 유승수 씨가 네네. 지금 8년 만에 컬투쇼 나오십니다. 근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 분위기는 그대로죠. 텐션도 그대로고. 네, 인테리어도 그대로고. 아니 테이블 바뀌었어요. 테이블 바뀌었어요. 아, 테이블 바뀌었어요. 테이블도 바뀌었어요. 아, 그랬나요? 예, 예. 아, 이 원숭이는 또 처음 보는 거예요. 고릴라입니다. 고릴라. 아, 고릴라인가요? 예. 고릴라. 본매를 봐도 고릴라 아닌가요? 예. 아, 네. 어쨌든 뭐 비슷한 과잖아요. 예. 네. 와, 진짜로 컬투쇼에서 우리 치열 씨가 자주 문석 씨 얘기를 해갖고. 네. 진작에 좀 나오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처음 이렇게 나온 건데 저는 항상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죠? 저번에 제가 전화 연결했던. 아, 그래요, 그래요, 알죠. 네, 알죠. 그 정도로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정말 영광이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요아. 네. 자, 홍보하시죠. 홍보요? 645 홍보하세요. 홍보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홍보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예. 저희 영화는 어떤 영화고 이런 게 너무 많아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티셔츠를 이렇게 그럼 다른 걸 입고 오든가. 그래서 티셔츠까지 이렇게 그래서 너무 홍보 태세로 왔는데 지금.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보여주자.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형님 그래도 자연스럽게 한번. 조금. 아니 그래도 저기 사실 저도 티셔츠를 같이 맞춰 입으려고 그랬는데 예, 예. 사실. 저한테 티셔츠를 안 줬어요. 아, 서운하시겠어요. 제작진 많이 서운했는데 그래서 지금 담당 PD가 예. 들고 오고 있거든요. 아 오고 있어요. 네 중간에 제가 잠깐 가라앉고 네. 환불하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끝까지 네. 갖고 오는 거죠? 아니요 한 장만 가지고. 네네. 저희 영화 어떤 영화예요? 어떤 영화인지. 아 저희 영화는 일단 그 요즘 아 티셔츠. 야 옷이 왔다. 옷이 왔네요. 야 진짜 옷이 왔어요. 영화 홍보는 우리 문석 씨가 잠깐 하는 동안에 네네네. 네. 저희 영화는요. 바람을 타고 군사 붕괴선을 넘어가 버린 당첨금 57억 1등 로또를 둘러싼 남북 군인들 간의 코믹 접성극이에요. 아 예.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 로또 1등이 당첨이 된 거죠 누군가가. 됐죠. 야 그게 바람에 날려서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요. 아, 그게 당첨된 그게? 예. 네. 충성충성해서 군인이 당첨된 당첨이 거야? 된 거를 된 건데 휙 하고 너무 바람 타고 넘어가 버린 거야. 아, 그래서 네. 645구나. 북쪽 난감하죠. 예. 네, 네. 57억 1등인데. 645라는 말은 이제 여섯 개 숫자와 45번까지 그러니까 우리 로또에 써 있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645인데
이 영화의 가장 큰 그 포인트는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네. 사실 그 GP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사실 아무리 당첨이 돼도 못 나와요. 차수로 휴가를 받지 그렇죠. 않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오죠. 네, 그래서 3개월 정도 GP에 갇혀 있는데 때마침 이게 정말 고이고이 잘 간직하고 있다가 미칠 지경이 있다 그 마음이. 네, 미치죠. 나가지를 못하니까. 어떡할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많이 불안하고 또 즐겁고 이게 안감이 교차하잖아요. 그러겠네, 그러겠네. 어느 갑자기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철책을 넘어서 이게 보고 있다가 날아가는구나. 네, 퓨욱 날아가서 북한으로 넘어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야, 설정 너무 좋다. 네. 설정 너무 좋네. 실제로 그 경표 씨가 막 밥을 먹으면서 계속 웃어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 뭔지 좋은 일 있으면 계속 웃게 되잖아요, 사람이. 너무 재밌어. 재밌겠다 이거. 근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문석 씨는? 저는 거기서 강대위 역할이고요. 제가 이제 좀 해병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육군으로 재입대를 해요. 그러니까 왜? 뼛속까지 어떤 군인 정신, 예, 원리 원칙 그런 사나이인데 제가 이게 57억 로또가 당첨됐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어요. 들어? 예, 그런데 제 원리 원칙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가 57억에 좀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지 누구라도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소추장이기 때문에 예, 예. 제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비즈니스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남과 북이 어떤 거래를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예. 예. 이게 생각만 해도 아휴 제가 찍었지만 너무 재밌고요. 혹여나 극장 가시는 분들 팝콘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왜요? 튀어나와? 아니요. 먹다가? 웃다가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아, 그 정도로? 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문자가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8087님께서 어제 645 봤어요. 피곤해서 영화관 안 가고 싶었는데 가길 잘했네요. 진짜 보는 내내 야, 너무 웃겼어요. 걸출한 코미디 영화 하나 나왔구나. 야. 네. 이야, 네. 이 기획을 하셨어요, 우리 이종수 씨. 아, 네. 이게 영화가 3년 전에 예. 처음에 이제 우연히 부산 그 해운대 바닷가에서 네네.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친구 제작자인 친구랑 네? 이 얘기를 하다가 원래 이 대본의 뒷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한 10년 정도 묵었던 네. 그 영화사 대표 이종호 대표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10년 정도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병사가 이제 뭐 사랑하고 뭐 어떤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 대표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아니 이 이야기가 너무 10년 동안 안 풀리고 있다. 그래서 대본을 적어라. 시나리오 자체는 원래 10년 전에 나온 건데. 네네네. 10년이 됐었구나. 근데 이제 이 대본을 보니까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야, 이 로또를 북한으로 넘겨야지. 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되지. 그 아이디어를 승수 씨가 주신 거예요. 아 그럼요. 야. 제가. 그래. 네. 진짜 영화를 들어 올렸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 그러더니 제작자인 친구가, 야, 그거 재밌다. 그렇게 시작이 돼서 3년 동안 이제 감독님, 그다음 제작자인 친구, 저랑 셋이서 계속 대본을 만든 거예요. 직접 참여를 하셨네요. 참여, 예, 계속 대본 회의도 같이 하고 또 실제 기순용사 만나서 인터뷰하고. 실제 그 GP 306 GP에 가서 네. 답사하고 모든 과정을 다 했죠. 야. 선배님 아니었으면 저희 영화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죠. 야. 네. 정말 자식 같은 영화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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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출연은 안 하셨어요? 출연했죠. 그죠. 예. 어떤 역할을? 거기서 제가 보급관이라는 역할로 출연했는데 보급관. 사실은 제가 이 대본을 만들었으니까 예, 예. 정말 중요한 역할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아하. 그래서 사실 이 역할은 초반부터 이 역할은 내 거다. 이렇게 해서 사실 보급관이라는 역할을 했는데 예. 아주 중요한 사실은 뒷이야기가 있는데 다 편집이 됐어요. 아 연기하신 게? 네. 이 편집 인생이 아니, 이게 네, 끝까지 저희 그 영화 네? 좋은 그림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홍보 홍보해야지 홍보. 아,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사실 그 뒤에 여러분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좀 약간 판타지 인물이었어요 제가 원래. 아 원래는. 네네. 근데 지금 그래서 그 역할을 선택했는데. 했는데 다 잘려가지고 지금 살 조금 바보가 됐어요. 잘못 선택했다. 왜냐면 저는 연기를 할 때 앞뒤 계산을 다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뒤를 계산하고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저기서 난데없이 왜 저래? 이럴 수 있거든요. 사실 반대로 이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사라지니까
궁금해요. 오. 영화가 끝나고 언제 사라졌지? 그래서 이 캐릭터에 궁금증을 주는. 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제가 편집된 이야기는 645 2탄에서 2탄에서 벌써 2탄으로 네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와중에 지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0202님께서 아 이천수 씨가 영화 찍으셨구나. 반가워요 이천수 씨. 팔로차 팔로차 위아더 이천수 팔로차. 이천수 씨 나오셨습니다. 아, 상상도 못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천수입니다. 와. 아, 축구하시다가 언제 또 기획에 참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가끔 얘기 들어보시죠. 아니 사실 저는 그 예전에 그 래퍼 중에서 이렇게 닮은 꼴이라고. 아 있어, 있어, 네. 있어, 있어, 있어. 네. 누구지 그 친구? 아, 아 잠깐만 1위한 친구. 쇼미더머니에서. 네네네. 그 친구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닮으셨어요, 닮으셨어요. 네. 어? 아 베이식. 베이식. 아 베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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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식, 베이식. 베이식 말고 베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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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식, 베이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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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베이식. 네, 그 친구 나보다 얘기 많이 들었고 사실 또 그래서 둘이 만난 적도 있어요. 아 베이식. 아, 네네네. 아, 이천수 씨도 있네요. 이천수 씨 요즘 살 많이 쪘던데.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네네네. 와. 아 근데 이거 한 방에 저를 죽여버린. 선생님이 너무 이 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오, 좋네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그런가요? 이천수 씨 닮았다고 하신 분 이분께 선물 하나 주세요 그냥. 아 그럴까요? 선물로 혼쭐 내주세요. 선줄 좋은 거 좋은 거 선줄 내버려 그냥. 네. 짜잔 백상. 우와 백상? 백화점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야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야 이분 축하드려요. 아 아까 우리 황치열 씨는 이쑤시개가 나왔어. 전 이쑤시개를 들었고요. 자 우리 김수현 씨는 아, 어제 아들들과 645를 보고 왔어요. 초딩들한테 엄청 인기인가 봐요. 친구들이 재밌다고 입소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오, 초등 학생들 사이에서 재밌다고 막 그러면 대박인데. 아니 이게 원래 저희가 20대 30대 40대 타겟으로 원래 영화가 원래 제작을 됐었고 예. 그렇게 저희들이 마케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게 되고 거야? 난 다음에 갑자기 에이지가 10대부터 80대까지 스펙트럼 이미 엄청 네 됐네. 에이지가 너무 모두가 다 즐거워하시는 영어 쓰신 에이지라고 하신 거예요? 에이지 예 스펠링 얘기해봐요. 예? 스펠링 얘기해봐요. 지금 이제 라디오 지금 생방송 아니에요? 예. 빨리 왜냐면 다음 게 있어서 진행을 할게요. 예예 예. 예. 네 어, 생방송 중에 스펠링 얘기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어쨌든 저는 그렇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예 아버지가 네가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 마라. 에이지. 네, 에이지. 에이지. 예, 예. 아,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영화라는 게 밝혀졌고요. 네, 네, 네. 와, 엄청 재밌단 얘기네. 저는 이제 시사회 이제 문석이 덕분에 갔다 왔어. 같이 갔다 왔어. 봤는데 포인트들이 있어요. 터지는 예, 포인트. 예. 그래서 그 캐릭터마다 다 재밌는 장면들이 있어서 아마 그 장면들을 어린 친구들이 엄청 따라하지 않을까. 일단은 재밌는 영화는 개그맨들이 일단 먼저 보고 따라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하. 그죠, 그죠, 맞아. 패러디를 맞아. 하기 맞아요, 시작하면 맞아요, 맞아요, 따라하고 성대모사하고 그런 거. 아니 제가 거예요. 보면서 이 누가 이제 글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예, 예. 누가요? 영화 평. 문석 말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문석 씨인데 그 얘기는요. 네네. 2부 넘어가서. 아 그래요? 아 1부 이렇게 빨리. 예, 금방 갔네. 아 너무 빨랐다. 음악이 나오면 그만 닥치란 얘기요. 네. 그 스펠링 얘기했으면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예 네, 알겠습니다. A G E. 세 개인데.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결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스타일 중 컬투 쇼. 자 컬투쇼 645의 유승수 그리고 은문석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야! 야! 야!
아우 너무 좋다. 그 아까 하시려고 했던 얘기. 뭐가 뭐 누가 하자 하자. 문자 봤대요. IMCU 점점점 님이 이렇게 올려주신 글인데. 예. 너가 댓글인 거죠? 어 댓글이요. 댓글.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었어 느낌. 크크 하나는 무조건 걸림. 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이것저것 다 골라 드시라고 쫙 다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안에 캐릭터들이 각양각색이에요. 아 맞아. 저는 코미디가 다 달라서 이 승수 형님의 이 생각이 저는 승수 형이 기획을 하셨으니까 약간 잔잔하고 블랙 코미디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딱 보이는 그냥 보면 그냥 웃게 되는 그런 코믹 대사라든가 상황들을 만들어낸 것도 우리 유승숙 씨가 거의 다 만들어내신 거예요? 마이크를 좀 네.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안 해보셨어요? 문석이한테 아까 라디오 안 해봤어? 아니 저 이게 음악 들어가고 있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뭐 형님이 문석아 너 라디오 안 해봤니? 말 빨리 해. 말 빨리 해. 말 빨리 해. 근데 마이크를 안 대고 마이크를 안 대고 그런 그 코믹적인 어떤 그 대본 쓰시고 이런 게 또 꽤 세시는가 봐요. 잘하시. 실제 이 대본 작업할 때는 그 우리 감독님하고 예. 제작자분하고 예. 저 셋이서 예. 거의 지방 다니면서 몇 방 며칠씩 이제 합숙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고생하셨네. 이 장면에서 웃기려면은 어떻게 될까? 이 장면이 상황상 할 때는 제가 직접 연기를 보여줬어요. 이상하지 이렇게 돼야 되고 연기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이런 말이 나와야 이 대사가 나와야 웃길 거다. 이렇게 해서 직접 또 연기를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시사를 처음 하실 때, 네네. 관객들의 반응 시사를 하실 때 빵빵 터질 때 기분 진짜 좋으셨겠어요. 그때 제가 항상 영화를 보고 흥행의 기준을 두는 저만의 법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관객분들한테 가장 인상 말이 너무 긴가요 지금?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지금 아차 이제 아 괜찮아요? 경청하고 있어요 지금. 라디오 처음이세요? 네. 관객분들한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3개 이상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요. 5개가 나오면 흥행한다라는 흥행한다. 기준이거든요. 근데 저희 영화 보면서 7개가 나왔어. 이야! 다 있어. 맞아. 이야. 왜냐면 제가 그때 옆에서 형하고 같이 봤는데 형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바로 말씀하셨어요. 7개 끝났다. 와. 네. 그럼 천만 보시는 건가요? 사실 요즘 상황이 네. 사실 극장 상황이 그닥 좋지는 않은데 천만은 아니어도 저는 645만은 좀 보고 있습니다. 645. 645라서 기본적으로 645로 넘어간다. 네네. 아, 645로 넘어간다. 네. 여러분 인생의 코미디에 별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 다운돼 있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 645 같은 로또 같은 재밌는 영화가 탄생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가서 보시길 바라고요. 네. 이 두 분 말고도 아까 좀 예고편 보셨지만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또 네. 다른 배우님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고경표 씨, 씨랑 이희경 씨, 이희경 씨, 곽동현 씨, 네, 박세환 씨, 나오시고, 이민호 씨, 씨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순원 씨, 야 이순원 씨, 김민호 씨, 예, 네. 윤병희 씨, 연기들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순원 씨가 진짜 너무 웃겨요. 그리고 이순원 배우가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서 연기하는 내내 저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진정성 있는데 그 안에 블랙 코미디가 있어서 눈만 보면 연기가 완성될 정도로 연기를 너무 진짜 여러분 이순원 씨 이순원 씨 예. 그럼 왜 안 데리고 나왔어요 오늘? 그 친구 이제 촬영 중이에요. 아 바쁘구나. 네 저희랑 동갑내기 친구예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스크린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당장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보고 못 뺏길 것 같아요. 이분은 문석이 팬인 것 같은데. 수진음 씨가 문자 보내주셨어요. 영화가 너무 궁금한데 해외 팬이라 못 보겠다. 미리 보기만 가능합니다. 이 영화는 인도네시아의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않습니다. 번역기 나는, 돌렸다 번역기. 나는 사실 매우 슬프다. 유유. 그래도 항상 멀리서 당신의 배우를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번역기로 돌려주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네.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실 매우 슬프다. 이렇게 해줘요. 슬프다. 역시 지금 여기 수진 씨가 제 인도네시아 첫 번째 저 알고 있어요? 네. 인도네시아 첫 번째 팬이시구나. 네, 그래서 기억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인도네시아까지도 저희 영화가 잘 되면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죠. 그렇죠. 뭐. 네. 연주를
연결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잘 돼요. 네. 어, 갑자기 삼행시를 보내신 분이 계세요. 보내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종국 씨께서 어, 우리 승숙 씨께서 한번 해주시죠. 육 개장. 아니 육까지 하면 육 아치. 하고 해야죠. 아치. 저 라디오 안 해보셨어요? 승승 아니야 삼행시 하는데 육하면 뒤 이어서 대장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승수 형이 불리는 아, 재미가 아, 예, 예. 아니 괜찮아요. 손에 땀이 많이 아, 나세요. 예, 예. 배가 너무 아파. 얼굴에 설에 선생님 아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자 아, 이종국 씨 자 육 육개장 사 사오정 오 오 필승 코리아 이츠 이천수 파이팅. 이거 이천수를 늦게 봤어요. 이천수를 늦게 봤어. 아, 당황했어 하다가. 하다가. 아, 이 부분에서 당황했어요. 예, 이천수. 예. 우리 강지호 이건 뭔 얘기지? 강지원님께서 이천수 옆에 이천수 선수 옆에 심은경 배우 아닌가요? 어 닮아. 어 있어 얼굴 있어. 아 어, 이심은경 있어. 와. 있어요. 아 제가 좀 이 하관 쪽 입술이 그러네 그러네 입술이 입술이 예쁘시네 보니까 예. 아, 심은경 씨가 있네. 자 이천수 씨 심은경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어머 너무 놀랐다. 아, 목, 머리를 꽂고 싶네요 괜히. 목격담이 왔습니다. 두 분 유승수 씨 목격담이에요. 0416님 유승수 배우님 제가 10년 전에 코엑스에서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인상 엄청 쓰고 다니셨는데 오늘은 엄청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보기 좋으시네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셨어요? 10년 전에 왜 그러셨어요? 코엑스에서 무섭다. 아. 무섭다. 아, 다 목격담 네. 다요. 공사유님. 10년 전이면은 제 인생의 가장 암울한 시기였어요. 아. 네, 그때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네. 정말 진짜 예. 거의 밑바닥에서 어, 공황장애에다가 우울증까지. 아, 그래서 힘든 시기. 가장 힘들 때구나. 가장 힘든 시기. 혹시라도 제가 길거리 가다가 저를 만나게 되면 제가 인상을 쓰게 되면은 이해해 주세요. 네, 제가 어 약간 우울과 갱년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지금 요새도 좀 힘드세요? 아, 요즘 좀 힘들어요. 근데 영화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어, 영화 잘 돼서 너무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은데 예. 사실 제가 요즘 제주도 살고 있거든요. 어, 제주에 계세요? 어, 네, 제주도 아. 살고 있는데 아, 방송 때문에 서울 오니까 약간 좀 업되네요. 육지오니까 좋죠. 네네. 너무 육아에 시달리다가 막상 아, 외출하니까. 네. 예, 예. 혹시 그때 인상 꽉 쓰고 다니실 때 네. 쓰신 책이 나 같은 배우 되지 마라는. 맞아요. 나 같은 배우 되지 마와 나 잘 살고 있나? 네. 아 책을 두 권 내셨어요. 네, 두 권 두 권 썼어요. 오 그렇구나. 나 같은 배우 되지 마. 야. 뭐 그런 상황에서 나왔다. 보통 막 좌절하고 힘들어 그러는데 그 상황을 글로 이겨낸 거죠. 이겨내신 걸로 이겨낸 거예요. 네, 글 쓰는 거는 뭐 지금도 계속 틈틈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데가 아, 없다 보니까 계속 거기 써요 그냥. 어, 너무 멋있다. 저도 이제 뭐 책을 뭐 얼마 전에 냈지만 진짜 글 쓰는 게 되게 리프레시가 많이 되고 되게 힐링이 많이 돼요. 본인 스스로한테. 맞아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방청객 분들 이렇게 책을 갖고 오시거든요. 저렇게. 아. 이분께 10년 전 코엑스에서 인상 쓰고 계신 유승수 씨를 목격하신 분께 선물 하나 쏘십시오. 0416님. 예예. 예. 좋은 거. 뭐예요? 껌. 껌. 껌이에요. 껌. 쫙쫙 씹어주세요. 이 무표정일 때 껌 씹으면 좋거든요. 그럼요. 네. 하관이 그래도 움직이니까. 어, 은문석 씨에 대한 목격담입니다. 네. 직접 읽어주실래요, 은문석 씨? 어, 은문석님 기억은 안 나지만. 4923. 4923. 4923님. 아, 저 라디오 처음인가요? 예예예. 예, 예. 예. 4923님. 은문석님 기억은 안 나지만 7년 전쯤인가? 인천에 오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여자분과 다정히 가던 모습을 봤는데 못 알아볼 거라 생각하셨는지 빨리 읽어. 저희 신랑이 보고 가수라고 툭 알려줬던 생각이 나네요. 어, 어, 가수 활동할 때? 7년 전이면 7년 전이면? 어? 너? 그럼 어. 이거는 14년 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14, 15년 전이고. 15년 전이고 네. 가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 SIC. 근데 그게 언제 7년 전이에요? 7년 전이면 제가 이제 몬스터즈라는 어. 이름으로 이제 팀을 할 때인데 팀을 할 때. 예. 네. 어, 인천에 그 인상착의 좀 디테일하게 좀 아니 근데 누구예요, 그냥.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기억 안 나요? 어. 7년 전이면 저랑 거의 매일 다 같이 다닐 때였거든요. 치열이 너 어, 머리 길렀었나? 혹시 그때 머리 아. 머리 기르셨나요? 너였나 봐. 남자? 나였나? 혹시 여자가 근육질 아니었나요? 근육질이었어요. 빈소매 입고 있었으면 저요. 저 맞아요. 어. 네.
우리 7622님. 문석 씨 예전 제가 삼성동에서 가게 할 때 대표님 생신이라고 돈 모아 모아서 예약하셨어요. 할인해드렸더니 고맙다고 모자 선물해주고 하셨는데 그때 그 대표님이 더 원이셨던 것 같아요. 아. 늘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그렇죠. 원영 맞아요. 예. 네. 더원영님이 저의 앨범 내주시고 아 진짜. 네, 저를 키워주시고 발굴해주시고. 지금 배우로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시겠다. 너무 좋아요. 그치? 얼마 전에도 뵀는데 너무 뿌듯해하고 머리 이렇게 탁 톡톡 토닥여주면서 이분한테 선물 하나 쏘시죠. 아 소. 네, 7622님 감사합니다. 선물 좋은 거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뽑아보세요. 액상도 네. 있고 한우도 있고. 한우? 아, 예. 한우 뽑고 싶다. 한우. 예예. 예, 예. 뭐 기기도 있고 많아요. 뭐예요? 백상. 오! 오! 백화점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이야. 아, 너무 좋다. 드리면 오후 4시까지 쓰셔야 되거든요. 예예. 예. 예, 이제 한 시간 남았습니다. 네, 이제. 자 5328님. 2010년경 저희 사촌 오빠 결혼식에 류승수님 오셔서 실물을 본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 웨딩홀에서요. 저희 고모 아들이거든요. 이름은 석환이요. 석환 씨 결혼식 때 가셨던. 네. 12년 전 정확하게 12년 전입니다. 못하죠. 네. 아니면 또 신부 쪽일 수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 예, 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요. 아 예. 신부 쪽이셨나봐요. 네. 9789님이십니다. 유승수님 5년 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놀이터 주변에서 많이 배웠는데 그때도 인상 쓰고 계셔서 조심스러워 피했어요. 커커. 오늘은 즐거워 보이셔서 보기 좋아요. 우리 또 주위에서 많이 뵀어요. 그럼 계속 인상을 쓰고 사신 거네요. 왜냐면 인상을 약간 10년 전이요. 10년 전이었는데 5년 전이면 계속 쓰신 거예요. 더군다나 딴 데도 아니고 놀이터인데 인상을 쓸 수 그러니까, 없거든요. 어떻게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예, 예, 예.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보고 예. 있는데 그 뒤로 사실 계속 힘들었어요. 네네네. 예, 예. 지금도 힘들어요 사실은. 육지 오신 김에 좀 며칠 있다 가세요. 네네 그러려고요. 예. 이분도 선물 하나 쏘세요. 아, 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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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예. 아. 어디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네 백상입니다. 네. 아 지금 백화점 상품권이 많이 없잖아요. 없어요. 많이 없는 거 축하드립니다. 이분. 아 지금 승수 형의 지금 인상 목격담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2914님 유승수 씨 함덕 해변가에서도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시더니 얼마 전에 인상 팍 쓰고 계셨어요. 함덕 해변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은 그냥 평소에 인상을 계속 쓰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좀 미소를 질 땐 되게 또 너무 재밌으시죠. 되게 또 개구쟈 보이시잖아요. 사실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인상 좀 그만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형이 이렇게 보기와 다르게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후배들 많이 너무 챙겨주시고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혼자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신지 몰랐는데 후배들하고 있을 때는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예 모범이 되는 또 선배님이에요. 지금 또 0853님께서 14년 전 개그 콘서트장 구경 오신 유승수 씨 봤는데요. 그때도 인상 쓰고 갔어요. 개그 콘서트에 가셔갖고 아니 개콘에서 인상 쓰기는 예.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혹시 아니 이거 됐어요 이제 인상은 그만 보내시고요. 예. 혹시 웃고 있던 유승수 씨를 목격하신 분 문자를 좀 받겠습니다. 예 됐어요 이제 예. 알겠으니까 예 그만 보내셔도 됩니다. 활짝 웃고 계시는 모습. 언제 가장 즐거우세요? 아니 그냥 무슨 여쭤보는 거예요. 아 솔직히요? 아 진짜로 진짜 아, 진짜로 가장 요즘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을 딱 지을 수 있는데 야, 이 정도면 심리치료가 받으러 온 건데요. 사실 요즘 없어요. 예? 아이들 보고 있으면 뭐 기분 좋아.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웃음을 줄 때가 가장 많죠. 근데 아이들 사실 키우다 보면 육아하다 보면은 또 많이 힘들 때가 있고 예, 그런 거 근데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사실 제가 웃음을 좀 잃어버렸어요. 네. 영화가 지금 계속 잘 되고 있고 이렇게 네. 500만 넘어가고 645만 넘어가고 1000만까지 가고 네. 그럼 막 한 방 잘 되면 좋긴 한데 그닥 그게 또 저를 웃게 만들진 않아요. 아 그럼 좀 지분은 없으신가요 영화 매출? 지분은 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아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행복한 상황인데? 돈이 행복이 전부 아닌 것 같고요. 야. 와 그럼 뭐가 행복이 전부인가요? 인상이 좀 아니. 제일 행복했을 때는 정말 연기를 멋지게 하고 돌아올 때. 본인의 일을 잘했을 때. 네. 왜 웃기지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내가 보기엔 보국간 역할 때문에 그래요. 지금. 꽂혔어. 했는데 이게 다 잘려나가니까 지금 되게 우울하시네. 맞아. 내가 투 때는 기필코 많이 내가 살아남으리라.
아니 괜찮으세요? 진짜? 뭐가요? 지금 기분 괜찮으세요? 아 지금 괜찮아 지금.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괜찮아요. 일할 땐 괜찮으신 거예요? 일할 땐 괜찮으신 거예요? 아 지금 걱정돼가지고. 아 일하고 있어. 지금 네. 괜찮아. 지금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5092님이 그 되게 행복하실 때를 보내셨습니다. 유승수 씨가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할 때 이천수 씨가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진짜 이천수. 진짜 이천수. 아, 이때는 전 국민이 크게 웃었죠. 행복했죠. 진짜 전 국민이 행복했죠. 아, 재밌다. 근데 그 제작에도 기획에도 참여하신 거 보면 연출에도 재능이 충분히 있으신 것 같고 네. 직접 연출하신 영화 미행이라는 영화가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어요. 아, 그 문석 씨. 네. 아, 문석 씨구나. 네네네. 네. 아, 연출에도 재능이 좀 있으신 거. 아, 저도 이제 그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제가 이제 이 신인 때 아무래도 긴 호흡으로 제가 연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글을 좀 써보기도 하고 아, 이러면서 네, 연출도 해보고 이러면서 저희 배우들끼리 우연히 이제 연기를 하고 그거를 연출을 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게 당첨이라뇨. 아, 한영화제 당첨. 제가 백상이 계속 들어오네요. 백상. 아. 근데 진짜 대단한 게 그런데 보통 이제 혼자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데리고 가잖아요. 지 혼자 갔네? 가네. 지 혼자. 가네. 혼자 갔어요. 지 혼자 갔는데 또 돈이 없을 때잖아요. 어. 그래서 숙소도 일어서면 창문으로 얼굴이 나오는 그런 숙소가 있어요. 아니 에펠탑이 보인대요. 그래서 되게 너무 싼 거예요. 38,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 잠깐만 프랑스인데 왜 이렇게 싸지? 갔더니 거의 하녀들이 살던 건가 봐요. 예전에 하녀들이 네. 있던 데래요. 방을 조금씩 나눠갖고 옥상 그냥 꼭대기. 그래서 내가 허리만 살짝 펴면 지붕으로 머리가 나가요. 아 그런 방이었어. 에펠탑 같은 거죠. 근데 에펠탑이 보이긴 보였어요. 나가니까 보이더라고요. 와, 네. 그렇구나. 야, 그러면 연출도 이제 곧 은문석. 근데 어떤 그 제가 연출해서 뭘 해야 됐다 그거보다 너무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와 상상하는 것들을 살아 움직이는 어떤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이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잘해요. 네. 그렇구나. 네, 너무 잘해. 질문을 좀 하나 해달라니 치열 씨를 주인공으로 한 단편 음악 영화도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지금 촬영은 다 완료됐고요. 진짜요? 네네. 촬영 마쳤어요. 니들끼리 알아서 뭘 하나 했는 모양이. 네, 치열 씨가 주인공으로. 오. 근데 연기를 해봤어요 처음으로.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단편 음악 영화. 네. 음악 영화는 뭐예요? 제가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가수로 나와요? 음악을 좋아하는 버스킹을 하는 그냥 네, 사람은 나오죠. 네, 음악을 하는 사람은. 근데 저는 촬영을 하면서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네. 아니 저희가 촬영 컨디션 때 어쩔 수 없이 엔딩을 먼저 찍어야 됐어요. 근데 네, 엔딩에 되게 감정신이었는데 야, 그거 먼저 엔딩 먼저 연기하고 나중에 딱 이렇게 밟아와서 연기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쉽지 않은데 스케줄 원테이크로 다 끝났어요. 어머머머 너무 연기를 잘해서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황치열이 이렇게 연기를 잘했어? 야. 보시면 그렇게 얘기 나오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와, 기대하겠습니다. 음악 영화. 아, 근데 진짜 찍으면서 되게 디렉션도 굉장히 좋고 촬영하면서 나는 좀 아쉽잖아. 플레이어는 좀 아쉽잖아. 하고 싶고 나 또 한 번 더 해 볼까 그런데 됐어. 끝. 잘했어. 원테이크로. 야. 너 잘했을까? 야, 믿어. 그리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시간도 없었어. 3일 만에 빨리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끝나고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편집도 잘해요. 네. 볼게요 우리가. 네, 문서의 편집 딱 해서 딱 아 너무 잘 찍었다. 아, 이유가 있었죠? 아 이유가 있었어요. 네. 니들 자꾸 얘기하니까 유승수 씨의 인상이 좀 별로 안 좋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아 형. 제가 이렇게 왜냐면 제가 선배님을 이렇게 불편하려고 같이 온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즐겁게 이렇게 645 우리가 화이팅으로 왔는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 인상 문자 하나 왔는데 구혜 변호사님 유성수님 네이버 프로필에도 인상을 쓰고 계시네요. 아 잘생기셨어. 아 잠깐만 빨리 광고 좀 듣고 와서 마무리 인사할게요. 네, 지금 50초 남았습니다. 네. 네, 두 분 인사도 해주시고 홍보도 더 해주시고 알아서 50초를 쓰세요. 네.
먼저 빨리 하세요. 하시면 제가 남은 거 쓸게요. 아, 네. 요즘 정말 많은 우리 국민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고 요즘 사실 그런데 저희 육사 보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시크 웃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645가요. 저는 왜 좋냐면 웃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 어느 순간 제가 웃고 있고 그 다음에 아, 다 같이 보면서 같이 박수치고 웃을 수 있는 영화 진짜 이게 얼마만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645 많이 보러 가주시고요. 제가 보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팝콘 사가지 마세요. 팝콘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영화 보시고 난 다음에 팝콘 사 드시면 돼요. 예. 그래도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싶은 사람은 사야 되잖아. 나 같은 사람 맞아요. 그러면 드세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아니 와 500만 넘으면 한 번 더 나와주시는 거 어때요? 아 좋아요. 아, 언제든지.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나오셔갖고 춤도 춰주시고. 아 그럼요. 노래도 좀 불러주시고. 아 네. 아 좋다. 500만 넘으면 꼭 공약해 주셨습니다. 자 300만 넘어도 아니 500만 때 나와주세요. 300만 넘어도 갈 수 있는 있는데. 500만요. 500만요.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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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사 화이팅. 에러.